번째 식사. 올 때가 좀 힘들었어. 아, 진짜? 맞아. 너 언니 누구 닮았냐? 안 했다. 넌 나도 그래요. 뭔소리인지 알겠다. 얼굴이 닮았다. 약간 진짜 안 보거든? 유일하게 내가 눌러서 본 브이로그 중에 뭐 한 두세 개밖에 안 봤는데 그 중에 하나 언니 거였어. 맞네. 나 그 길거리에서 울던 거 같아. 제가 여러분께 익스프레스 VPN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것만큼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처럼 독일에 살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에겐 정말 필수 앱입니다. 온라인 위치를 바꾸게 해줘서 한국 네플에만 있는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볼 수 있기도 하고 티빙에서 요즘 방영하는 서진이네도 챙겨볼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익스프레스 VPN을 사용하는데요.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공부할 때 자주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곤 하는데 인터넷 관리자들이 제 인터넷 활동을 모니터링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오픈된 와이파이를 사용하다 보면 개인정보나 인터넷 활동 기록 보호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익스프레스 VPN을 사용하면 모든 네트워크 데이터가 암호화된 서버로 재라우팅 되기 때문에 아무도 제가 온라인에서 뭘 하는지 볼 수 없게 됩니다. 학교 와이파이에서 막힌 사이트도 접속 가능하고요. 사용법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이기 때문에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콘텐츠 더 많이 보고 싶으시고 개인정보도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expressvpn.com/eol로 가셔서 3개월 추가 무료 혜택을 받고 직접 사용해보세요. 어,
아니 마라샹궈가 중요하거든. 이거 청경채 좋아하니? 응. 되게 안 좋아하는구나. 진짜? 근데 너무 맛있어. 이게 말이 되는 맛이야? 이게 자취생이 할 수 있는 맛이야? 먹었다는 거 아니야? 진짜 맛있어. 진짜? 응. 그럼 다행이고. 짠. 잘 챙겨 먹고 있어, 생각보다. 새콤한 오렌지 콜라. 아, 오렌지 콜라. 오, 되게 신기하다. 맛있다? 응. 야, 고기 진짜 맛있어. 고맙거든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괜찮은데? 맛있다. 왜 이렇게 요리 잘해? 아이스크림 같아.
이걸로 하나 통째로 쓸 거야? 5일 됐어.